지금 이제 징계 절차에 임하는 것들을 보면 딱 법조인 같으세요. 그냥 저 같은 이제 법조인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판례상 우리한테 유리한 걸 찾고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일단 다 이제 세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다른 검사들이 한 번도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. 징계위원들을 사전 공개하라. 한 번도 이제까지 공개한 적이 없고 본인도 예전에 징계받은 적 있잖아요.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공개된 적이 없었던 거고요. 그다음에 징계 기록들을 다 복사해서 내라. 한 번도 그렇게 공무원 징계법만 아니라 검찰 징계법 그렇게 안 합니다. 검사 자체에서는. 그러지도 않고 분명히 법률 전문가라면 아실 거거든요.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다. 근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총장으로서 법조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전문 감각이 없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시는 게 좀 네. 신기하다라는 그러니까 거죠.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은 법조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지금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걸 입증한다고 봐요. 법조인이라면 이렇게 안 해요. 그러니까요. 법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모습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 걸 안 하는 거지. 검찰총장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법에 충실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 절차를 따지는 거죠. 따져서는 안 될 걸 따지고 있잖아요. 알면서도. 왜냐하면은 공직자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니까 자기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되는 것이죠.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. 당연히.